억울한 일 일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 많이 있었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위로도 받고 용기를 또 얻었습니다. 근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립이나 뭐 기념예배 하면은 이제 멀리서도 오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다음 달이 걱정은 걱정인데 뭐 다음 달이야 또 다음 달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은 우리 경인 씨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발자취를 한번 듣고 원래 그 축사를 남기탁 목사님하고 이정민 장로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남기탁 목사님이 시간을 조금 잘못 아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신다고 커피를 대신 사주시겠다고 원래는요. 또 이정민 장로님은 가족과 행사로 이렇게 참석을 못하셨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초대 회장님이셨던 김석원 목사님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축사 말씀 한번 듣고요. 한 분은 뭐 정해지지가 않았는데요. 왜요? 하시겠습니까? 예. 네. 지금 우리 저기 태근식 목사님 축사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순서 사진은 이택 전 회장님 나오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는 은혜가 혼자도 잘 마쳤고 오늘 설교 말씀 해주신 우리 전영만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황준 안수집사님, 성공 공동체 주신 우리 오덕성 장로님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 먼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 벌어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조경우 이제 이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축사! 우리 ROTC는 산모 일전입니다. 아시죠? 네. 세 가지가 필요 없고 딱 하나 존재하는 게 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15기거든요. 근데 나이는 좀 많이 되신 것 같은데 16기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선배잖아요. 후배한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후배라고 하면서 인사 안 한다고 나는 또 속으로 서운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 가가지고 그냥 인계 망신을 줘요. 선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제가 나쁜 놈이 돼버렸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에 우리 그 김성은 목사님을 뜻으로 해서 몇몇 우리 ROTC 선배들이 모여서 이병호 목사님 모시고 서부 지역에 그때 당시에 연평도 포경 뭐 이래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서부 지역이 아주 시끄럽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역 장교들로서 이쪽에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특히 서부전선의 지역 방어와 안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들을 또 그들을 위하여 또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 공부하고 전도와 또 후보생 양육 군 복음화에 힘쓰자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우리 알기현 서부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초대회장으로는
김석은 목사님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우리 그래서 이병호 목사님, 김석은 목사님 이제 지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회는 제가 부족하지만 소임을 감당했고 3대의 도영이 있는 이희택 집사님이 하시고 또 지금 4대 이병진 집사님이 회장으로 수고를 하십니다. 저희들 그 처음에 그 부천 중앙교회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북대교회 이곳에 예배 장소를 옮겨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소규모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저 재밌는 우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까운 데가 인하대학에 이제 ROTC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후보생들 격려차 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하대 학군단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병호 목사님 뭐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그 후보생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후보생들이 그럽니다. 야, 오늘 일기 선배도 오신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대. 뭐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일기 아직도 살아있냐? 그러니까 이병호 목사님 그렇게 있어요. 야 이놈아 여기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걔네들 생각할 때는 한 40년 막 그렇지. 저 60년 이렇게 선배 되니까 좀 까마득하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생들 저희들 가서 이제 후생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저희 알기형 경인지의 연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그 서부 알기원으로 우리가 이름한 것은 뭐냐면 이 서쪽 지역을 또 이거는 뭐 강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울 서부 지역과 영평도까지 어우르는 그 권역을 우리가 기도로 지키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경인지가 아마 저 더 그 권역이 더 넓어지지 않나 싶고 부르기에도 쉽고 다른 분들한테 그 말씀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서 이번에 경인지로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실 잠깐 그 이해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저희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그 발단이 된 거는 영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가 그 천안함을 견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비통한 마음으로 관광버스를 탔는데 그때 이제 영평도 포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 진짜 우리가 기도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 통합이 돼서 우리 저 이병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뭐 군성교를 비롯한 그 서구 권역을 기도로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좀 주위에서도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들 찾아뵙든지 뭐 한번 모셔가지고 여기를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한 분 한 분씩 잠깐 이제 제가 호명하면 잠깐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박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저기 영원한 거 우리 시조세 되시는 일기 이병호 목사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60년 화석이 되셨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에는 오늘 저기 약간 시간이 저기 돼가지고 좀 늦게 오셨는데요. 여기 이 장소를 쓸 수 있도록 그 제일 이렇게 애써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국대교회 남기탁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예 네, 오셨어요. 그리고 전용만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예배장소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랬더니 나기타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셔갖고 나기타 목사님이 또 저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뭐 그 목사님 즉각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여기 있는 대로 2022년 그 10월달부터 여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기타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행김이 해버려. 행김이 해버려. 뭐 순서 없습니다 그런 거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축사 한 말. 축사 한 말씀. 축사 하실까? 시간 있다. 아니, 예, 해버리세요. 군대는 저 이렇게 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10시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인지 우리 전용만 목사님이 실수인지 착각이 11시로 전화를 주시고는 공고를 못 받아서 11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 먹고 한숨 자고 있다가 보니까 예배가 시작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저는 뭐 바로 기지 출신도 아닌데 뭐 축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뭐 예비당이 우리 예비당이라고 그냥 세워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복된 교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안 해주시겠습니까? 알기념만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서 그저 어제 저녁에 생각하기로는 성경에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오십부장도 있는데 그래 이 알기년 회원들이 어디 쪽에 속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가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니까 계산은 뭐 우리 회원들이 해주시면 될 것으로 믿고 이방 사람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부재가 상달됐다. 어쨌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고 저는 뭐 알기는 출신도 아니지만은 사실은 군대도 못 간 사람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또 군대를 갔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 체격이 미달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키가 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군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군대가 안 되니까. 예. 어쨌든, 군대 맛은 보기는 봤습니다. 늘 기도를 하면서, 뭐 다 똑같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두 가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국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강해도 국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국가 속에 교회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에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미군과 유엔군. 이건 안 빠집니다. 제가 그거에. 어쨌든 기도까지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줘서 감사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오신 거는 다 아셔야 되니까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네, 일어나셔서 저기 하시면 나중에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무조건 저 RTC는 기수입니다. 뭐 재수를 했든 삼수를 했든 기수적이라면 그냥 저도 저 19견 때 격려합니다. 저 고등학교 동창들이라도 예,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건 예, 제사정입니다. 예, 농담이고 저기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전용만 목사님, 우리 지도 목사님. 다음은 육기 알기현 육대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영식 장님 오셨습니다. 11기 그다음에 우리 저 7기 지금 저기 중앙대 신회에서 지도 목사님으로 봉사하신 우리 최진신 목사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기입니다. 12기는 이제 지금 하셨고요. 그다음에 12기에 우리 윤하섭 장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그동안 그 소발견 때 초대회장 맡아서 섬겨 주신 우리 김석은 지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까 그 우리 연역을 소개해 주신 우리 조경호 우리 2대 회장 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5기 조동관 장로님 오셨습니다. 16기로 넘어가서 우리 저 박영호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호 집사님 오셨습니다. 박영호 좀 겉으로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29분 오셨습니다. 여기 저 총리 대회로 최대 인원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기로 넘어가서 이성찬 11대 알기현 회장 여기 오신 분 이성찬 목사님 그 앞에 또 조은석 장로님 16기입니다. 우리 김동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주축으로 이루는 우리 저 17기 지금 장동호 목사님 계셨고요. 지도 목사님입니다.